원수야. 꽁꽁 튜브. 야, 김꽁지 이리 와봐봐. 드디어 어묵이 정신이 나갔어. 흉아, 뭔데 뭔데? 무슨 일이야? 어묵 좀 봐봐. 머리에 꽃만 꽂으면 딱 그거야. 혼자 좋아서 춤추고 난리부르스 뭐냐고. 엄마 아다 아다, 이젠 춤까지 추는 거야? 부끄러움은 언제까지 우리 몫이냐고. 꽁꽁 튜브. 꽁이야 뭐하니? 이거 뭐냐고? 식겁했잖아. 자는데 꼭 이래야만 했어. 친구들, 나 집 나갈래. 어묵 때문에 스트레스 만땅이야. 엄마가 또 이상한 걸 가지고 왔다. 간식이나 하나 더 사오지. 언제 정신 차릴래, 애미야? 꽁지, 거기서 뭐해? 왜 쭈글쭈글 하고 있어? 맨날 상남자라더니 개뻥인 거야? 나 쭈글이 아니거든. 제가 이상하게 생겨서 잠시 피한 것뿐이야. 이 자식, 왜 이렇게 들이대는 거야? 가까이서 보니까 기따 웃기네. 근데 왜 야구르지? 알짱거리니까 거슬려. 김꽁지, 거슬린다면서 왜 거기 붙어있는데? 어? 가면 되잖아. 뭘 바라는 거야? 엄마 볼 때 김꽁지 너 은근 즐긴다? 김꽁지, 피하지 못할 거면 즐기자고. 유튜브를 보다가 선인장에 반응하는 아기들이 너무 귀여워서 준비했는데 두 아이가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반응이 없는지 너무 웃겼어요. 꽁부로의 순둥함은 여기서 다 보이는 것 같아요. 그죠? 즐길 거면 혼자 즐겨. 재미가 한 개도 없다고. 선글이는 왜 채우는 거야? 짜증나. 알았어. 엄마 혼자 놀 거거든. 꽁지야, 근데 너 뭐 하는 거야? 그게 그러라고 쓰는 용도가 아닌데. 엄마, 이거 뒷다 시원해. 안마 기능이 있나 봐. 어묵, 이건 안마기가 확실한 것 같아. 졸려? 그만 자 안겠어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 Thank you.